자, 이번 시간에는 그 리눅스, 특별히 우분투, 지금 제 컴퓨터 여기 우분투 18.04 04 LTS 버전입니다. 여기서 윅스윈도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간단한 이제 프로그램을 데모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첫 번째는 헬로 C 파일을 만들고, 여기서 키포인트는 include std, standard io head 파일을 추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헬로 C를 컴파일해서 러닝하기 전에 반드시 이 컴파일 환경, 그러니까 이 우분투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펜티엄 프로세서 관련 x86 쪽, 컴파일러 환경, 컴파일 링크 환경이 구성되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이제 빌드 이센셜 요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잘 설치됐는가 확인을 G++나 G- 버전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키포인트는 요 명령을 돌려서 맵 파일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맵 파일 내에서는 .text, .data, .bss, .init 이런 쪽의 섹션 부분을 조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만들어진 것을 디버깅하는 GDB 쪽 관련 정보를 조금 소개를 할까 하고요. GDB 관련 그 명령은 list, run, step, break, main, info, registers, deassemble, continue 정도, 이 정도 알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파트 1 요거를 좀 데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분투 환경, 여러분들 뭐 우분투 환경 어떠한 환경에서 이게 터미널을 하나 만드시고 터미널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GCC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치면은 아직 이게 GCC 명령을 인식을 하지 못하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어떤 명령을 좀 수행을 해야 되냐면은 요 sudo apt install build essential 요 명령을 수행해서 패스워드를 이렇게 쳐야 되겠죠. 그래서 yes를 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는 작업은 이제 우리가 요 우분투 환경에서 우리가 어떤 CPU한테 일을 시키죠? 지금 데스크탑에서 돌기 때문에 펜티엄 프로세서죠. 펜티엄 프로세서. x86. 그죠? 지금은 이제 선생님 경우는 이제 64비 머신이니까. 그래서 펜티엄 프로세서, 인텔 프로세서 64비 환경에서 우리가 작성된 C 파일을 컴파일하고, 그다음에 이걸 링크라고,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개발 환경을 구축해야 되는 게 아까 얘기한 요 빌드 이센셜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명령을 이제 수행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제 C 파일은 여기 이제 Hello C 파일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프로그램이죠. 프린트 구문만 있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나서 한번 GCC를 다시 한번 치는데 마이너스 버전 이렇게 쳐도 좋을 듯해요. 그러면 GCC 버전이 7.5.0 버전이 설치되어 있고 G++도 마찬가지겠죠. 같이 이렇게 버전 이렇게 치면은 설치가 되어 있고 뭐 LD 이런 것도 지금 명령이 LD가 이제 일종의 링크 쪽에 명령이고, 뭐, 그 다음에 뭐, 바이너리 카피, 이런 여러 가지, 컴파일, 링크, 실행 파일 만드는 모든 환경이 지금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요 상태에서 지금, 뭐, 우리가, make dir를 하나 해서, C 프로젝트를 하나 이렇게, C 프로젝트, 이렇게 할까요? 프로젝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습을 하려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gedit를 이용해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Hello C를 하나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요거를 이제 카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해서 이렇게 해갖고 세이브를 누르면은 세이브 누르고 이제 닫아봐도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ls를 추하면은 hello c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cat cat에서 한번 hello.c를 치면은 우리가 타이핑한 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지금 우리가 지금 요 지금 현재 선생님은 환경이 지금 뭐 어떤 환경에서도 잘 돌 텐데 환경은 지금 DTL 이렇게 해서 보면은 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인텔 세온 쪽에 예, 64비트 쪽 그 프로세서 그러니까 요 예, 인텔의 세온이라고 하는 프로세서 내에서 이제 우리 요 C 파일 요거가 기계어로 만들어진 걸 돌리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거죠. 잘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제 예,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수행돼야 될 내용은 요 명령을 수행하면 되죠. GCC 명령이 되겠습니다. G++ 써도 이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걸 갖다 이렇게 GCC 하고 hello C 파일을 컴파일 링크 해서 마이너스 5는 이제 출력이죠. hello라고 하는 실행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요거는 이제 그 컴파일 링커 쪽이 이제 옵션인데 요쪽은 특별히 이제 예, 링커 쪽에 옵션이 되겠어요. 링커 쪽에서 맵 파일을 hello 맵으로 만들라. 그리고 여기서 더 하나 추천해 드리는 건 요렇게 해갖고 한번 ls-a를 치면은 만들어진 hello 파일이 한 사이즈가 8304니까 8kg 정도 만들었잖아요. 요 반면에 요 명령 히스토리 위쪽으로 올라가서 요 명령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GCC하고 마이너스 G 옵션 요 마이너스 G 옵션은 디버깅 기능이 좀 포함된 실행 파일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이렇게 치고 ls를 한번 ls-a를 치면은 요 사이즈가 좀 달라졌죠. 그러니까 8kg에서 10kg로 바뀌었는데 요 때는 요 hello 실행 파일 안에는 요 실행 파일을 디버깅 할 수 있는 디버깅 정보가 다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자, 요 다음에 여기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졌으니까 실행은 슬래시 하고 닷하고 현재 폴더 내에서 현재 폴더 내에 들어있는 이런 의미죠. 이게 hello 하고 요 놈을 입력하게 되면은 자 프로페서 운철함 2020093 지금 프로그램이 에, 요거죠. 2020-0930 Hello World 이렇게 내용을 좀 바꿀 거 그랬나요? 다시 G-Edit 해갖고 G-Edit Hello 헬로가 아니고 이건 실행 파일이고 닫고요. Hello C 해갖고 21년 12월 오늘이 며칠이죠? 15일 같은데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더 이렇게 프린트 부분을 좀 3개 정도 자 이러고 닫고 나가서 다시 한번 앞서 컴파일 명령을 찾아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굉장히 간단하죠. 우분투 상황에서 C파일 CPP도 아니고 C파일을 실행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했는데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요 만들어진 것을 디버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맵 파일 한번 살펴볼까요? 만들어진 파일 중에 맵 파일을 왜 만들었냐면은 여기서 뭐 G 에디터에서 볼까요? 헬로 여기는 뭐 에디터 할 필요는 없지만 맵 파일 보면 요 안에 이제 들어있는 정보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베디드 쪽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이 실행 파일이 돌게 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각각 변수들이 메모리에 이게 할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이러한 정보는 메모리 주소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메모리에 들어가야 될 정보, 데이터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쭉 보면은 이런 데이터들 앞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한번 쭉 보면은, libc.so.6, 요런 것들은 라이벌, C 라이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짠 프로그램만 갖고 모든 일들이 수행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짠 프로그램이 요 정도인데 이거 갖고, 기계에서 잘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플러스 우리가 짜지 않은 여러 가지 다른 코드들이 이놈과 우리가 짠 거하고 합성돼서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짜지 않은 것들하고 이놈이 합성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프린트 함수 하면은 프린트 함수는 우리가 짠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프린트 함수가 실질적으로 구현된 것들, 또그 안에서 또 뭐가 구현된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필요로 해서 이 프로그램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게 뭐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거예요, 라이브러리.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는 C 라이브러리하고 SO는 Static Library라는 얘기인데, Dynamic Library하고 Static Library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SO가 Dynamic인지 모르겠네요. Dynamic Library인지. 그래서 요맨 끝에 요 6는 이제 버전 얘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뭐 언급해야 될 내용들은 이렇게 이제 끝에 확장자가 5로 끝나는 것은 이제 오브젝트 파일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점 A로 끝난 거는 이것도 라이브러리인데 SO가 있고 A로 끝나는 라이브러리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선생님이 지금 조금 헷갈려 갖고 여기에 이제 차이가 하나는 정적이고 하나는 동적이에요. 이게 A하고 요 SO 어느 게 정적이고 어느 게 동적인지 나중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라이브러리들이 많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프로그램이 돌 때.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좀 중요한 거는 여기 뭐 이렇게 이니트. 초기, 이니트 또, 요렇게 점 이니트 이런 게 이제 하나의 전문 용어로는 섹션이라고 해요. 요 이니트 섹션 내에는 이러이러한 정보들이 들어있고. 그래서 요 주소에는 요게 들어있고 뭐 이런 얘기들인데 이니트가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가 중요해요. 점 텍스트 섹션 여기가 실제 코드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코드 자리는 530번 기준으로 해서 들어간다. 여기서 대부분 이제 점핑이 일어나는데 저건 텍스트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요. 여기에 텍스트 쪽에 이제 여러 가지 CRT 쪽 CRT 쪽 메인 부르기 위해서 호출돼. 그래서 요 텍스트 쪽 내용을 조금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점 RO 데이터, read only 데이터. read only 데이터 중에서 이제 변경할 수 없는 데이터는 콘스탄트 데이터죠. 콘스트 A, 콘스트 10. 그러면 A는 10. 이렇게. 콘스탄트 변수들은 요 read only 데이터 쪽에 들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또 중요한 게 데이터도 많죠. BSS 쪽이 중요한데 BSS가 지금 보이나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일반적인 그냥 우리 데이터 read write 할수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integer i는 3 하면은 i라고 하는 변수는 요 데이터라고 하는 섹션 내에 메모리 위치가 자리 잡게 돼요. 그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BSS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변수 중에 초기화하지 않은 변수들 있죠? integer 그냥 just i. 네? 뭐, float b. 이렇게 초기, equal 얼마. 이렇게 초기화하지 않은 데이터들은 전부 요 BSS에 들어가서 BSS는 전부 나중에 프로그램 돌리기 전에 요 BSS 영역은 전부 0으로 세팅을 해요. 초기화. 그러니까 0000000. 인티저 경우도 0, 플로트 경우도 0으로 세팅하게 되는 영역. 변수 중에 특별히 초기화하지
R를 0으로 해야 될 변수들은 BSS에 들어갑니다. 자, 요 정도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아요. 맵 파일에. 자, 그 정도로 맵 파일을 공부를 해서 요게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주소와 그 주소에 들어있는 데이터. 이게 이제 기계라고 하는 것은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가 없고 이놈이 수행되는 거죠, 결국. 자, 그 정도로 생각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디버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버. 그래서 프로그램이 지금 뭐잘 도니까 특별히 여기 디버그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디버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다음에 GDB라고 하는 명령을 이렇게 실행을 해요. 그래서 GDB가 만약에 설정이 안 됐으면 설치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분투가 설치되면은 GDB는 설치가 돼 있을 거예요. GDB 여기도 뭐 GDB하고 버전 치면은 마이너스 V만 쳐도 우분투 8.1.1에서 돌아가는 뭐 버전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GDB가 설치돼 있으니까 우리가 GDB하고 하기 전에 지금 여기가 PWD에서 지금 우리가 요 위치에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ls 쳐갖고. 자, hello 요거를 GDB 갖고 hello 그렇게 한번 디버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GDB가 되고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GDB가 로드 명령을 해야 되겠죠? 로드 명령. 그냥 여기 로드가 됐나요? 여기가 hello 했기 때문에 bmain 해보겠습니다. bmain. break main이라는 얘기야. bmain. 예? 그러니까 bmain 했더니 얘가 hello c의 여섯 번째 라인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l 한번. l이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이렇게 길게 쳐도 되고 l 쳐도 되고 그러면 지금 l 치면은 첫 번째 라인 두 번, 우리 hello c 파일에 이렇게 여섯 번째 라인에 지금 브레이크 걸렸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바로 메인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쪽이죠. 그래서 브레이크, B 메인 또는 브레이크 메인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서는 우리가 런 치면 되겠습니다. 런. 런 하면은 이제 우리 지금 요 GDB 하는 헬로 프로그램을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하면 이게 지금 스타팅 프로그램 해갖고 지금 요 헬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브레이크 탁 하고 6에서 걸렸습니다. 여기서 딱 걸렸어요. 자, 여기서 뭐 여기서 우리가 뭐 next 하면 step 다음 라인 진행 하면은 다음 라인 진행 step 했더니 여기로 들어와. 요 안쪽으로 들어갔을 공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io push 해갖고 여기로 들어와서 지금 io push .c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말은 printf라고 하는 함수가 io .c 안에 들어있는데 글로 더 연결하려고 그랬더니 요 파일을 못 찾겠다. 못 찾아서 자관 진행을 한 거긴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뭐 break하고 print 이렇게 함수 이름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B break printf 그러면 얘는 printf.c라고 하는 파일의 라인 28에서 브레이크를 걸렸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run 하게 되면은 run the program 아니 continue인데 run을 잘못 쳤네요. 그래서 이건 놓치고 C를 제가 continue가 다 쳐도 되고요. continue 이렇게 다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계속 진행하니까 지금 프로세스 이렇게 다 지금 벌써 끝났네요. 이렇게 끝나고 끝났습니다. printf에서 브레이크 안 걸렸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네? 자,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여기서 디버깅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좀 유용한 디버깅 정보로는 인포가 좀 있나요? 인포.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을 앞부분에 해놓았지만, 그래서 디스어셈블도 있고 인포에서 레지스터들, 그래서 근데 뭐 그 다음에 또 뭐 인포 해갖고 이런 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몇 가지 인포 레지스터스 했는데 안 나오네요. 그럼 디어셈블 이 다시 한번 바깥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큐트. 여기서 break main 하고 run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run break 걸렸죠. 여기서 l 내용이 보이고 하도 오래간만에 들어와서 이게 지금 이게 아까 안 먹었는데 그죠? 지금은 먹네요. 지금이 프로세스가 홀트된 상태라 지금 여기서 지금 홀트가 됐잖아요. break 해갖고 break 메인에서 break 걸렸죠. 그러니까 요 break 걸린 상태에서 야 레지스터 내용들 좀 보자 그랬더니 인텔 프로세스에 레지스터 AX, 레지스터 BX 이런 레지스터 정보들이 이렇게 그 정보 내용 값이 64bit 정보가 두 개로 나누어 갖고 64bit 정보인가요? 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건 익스텐션이니까 64bit 두 개가 들어 있네요. 그다음에 R10 같은 경우는 여기 32bit 이렇게 들어 있는지 64bit인지. 자, 그래서 레지스터 내용들도 조금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속 볼 거냐면은 타입 치면 되고. 그다음에 또 뭐 디스어셈블 하면은 이게 지금 스펠링이 지금 맞는지 모르겠네. 디스어셈블. 디스어셈블. 이게 스펠링이 틀렸네요. 그죠? 디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예 지금 요 메모리 주소 여기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 수행되고 있는 것은 0000에서 요 번지에 들어 있는 내용이 푸시라고 하는 명령인데 푸시 무브 LEA 콜 여기서 이제 콜 해 갖고 푸츠 푸 스트링 이런 푸 스트링이라는 함수 근데 여기 PLT라고 하는 파일 또는 뭐 요 상위 함수 또는 이게 이제 파일 명이 될 수도 있어요. 요 파일 안에 들어 있는 푸츠라고 하는 함수 쪽으로 콜 하려고 갑니다. 이런 얘기예요. 콜. 그래서 우리가 프린트 세 번 했잖아요. 프린트. 그러니까 요 때마다 콜 큐 한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렇게 이제 어셈블러, 사실은 이 어셈블러가 실행되는 거죠. 근데 어셈블러로 프로그램 짜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이렇게 잘 짜면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랭귀지로, 이러한 랭귀지로 프로그램 짜는 것은 어셈블러 랭귀지로 프로그램 짠다고 하는데 너무 어렵죠. 그래서 요 앞 단계, 우리가 C 언어 지금. 짠 C 언어로 짜면은 C 언어가 돌아가는 게 아니고 C 언어가 이렇게 다시 이러한 어셈블러 랭귀지로 바꿔서 요 어셈블러 랭귀지 자체가 실질적으로 마지막 랭귀지예요. 그래서 요 랭귀지가 돌아가서 프로그램이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런 걸로 짜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요거보다 조금 쉬운 랭귀지인 C 랭귀지가 그나마 쉬운 거죠. 그래서 C 랭귀지로 짜갖고 그것이 요렇게 번역되는 거 요렇게 한번 요 단계로 번역되는 걸 우리가 컴파일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컴파일러를 다시 어셈블러 랭귀지로 해서 기계어
요것도 아직 스트링이잖아요. 말이잖아요. 요거를 기계어. 바이너리로 바꿔주는 게 이제 어셈블러 통하고, 그다음에 기계어 만들어진 것이 메모리에 분산되는 거, 메모리에 배치되는 걸 링크라고 해요. 링크가 되고 나서 그다음에 그 기계어가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C 언어가 고급 하이레벨 랭귀지예요. 요거는 로우 레벨 랭귀지.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도 프로그램 짤 수는 있지만 이렇게 짜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C 랭귀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저는 이렇게 어셈블러로도 1KB 이상 1979년도 80년대 저는 이렇게 어셈블러로 프로그램 짰었어요. 그 당시에는 C가 개발이 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C가 1980년대 이제 개발됐어요, 랭귀지가. 그 전에 이렇게 개발한 거죠. 그러다 C 랭귀지로 지금 우리가 C 랭귀지 쉽잖아요, C 랭귀지. 요렇게 된게 이제 1980년대. 자,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요게 요렇게 번역된 요거. 그리고 요게 요거가 아니고 요것의 기계어. 여기 기계어는 지금 머신 코드까지는 지금 안 보이죠. 그래서 머신 코드는 요 주소에 기계어 뭐뭐뭐뭐, 요 주소에 기계어 뭐뭐뭐뭐, 요 주소에 기계어 뭐뭐뭐뭐, 그런 놈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C 언어를 요렇게 만드는 게 컴파일러, 요 놈의 기계어로 만드는 게 어셈블러. 그다음에 그 어셈블러를 메모리에 이렇게 배치시키는 것을 링커라고 해요, 링커. 그러고 나서 링커까지 끝난 게 이제 실행 파일이고, 실행 파일이 이제 비로소 인텔 프로세서 하드웨어하고 연관돼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상으로 이제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스텝 하면은 한 라인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L 치면 지금 내용을 이제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요 S.S 파일에 들어갔던 어셈블러 파일 쪽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자건 여기서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진행해갖고 57, 60, 61 라인 지금 돌고 있죠, 이렇게. 자, 컨티뉴 계속 진행하라는 거예요, 브레이크 없이. 그러면 이제 우리 프로그램인 요거 세개 프린트하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은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가장 프로그램 시연의 입문자라고 가정을 하고, 자, 우분투라고 하는 환경에서 이렇게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C 파일을 만들고,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원시적인 방법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커맨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디버깅도 간단히 해본 이런 첫 번째 강좌. 여러분들이 이첫 번째 강좌를 통해서, 아, 기계가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리는가, 이러한 개념을 조금이라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뭐 가볍게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CPP 파일, 다음 시간에는 요 파트 2, 이번에는 CPP로 된 C++라고 하죠, 흔히. 클래스 개념 있는 요 내용으로 강의를 할 텐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